여기는 신림 사동인데 신대방역보다는 신림역에 더 가까울 거예요. 도림천 인근 쪽에 있고요. 전세 지금 7천으로 나왔습니다. 전세 7천으로 나왔고,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으면 별로고, 여기 전세자금 대출은 됩니다. 전세자금 대출은 되고, 좀 구조가 특이하죠? 분리형이긴 합니다. 분리는 돼 있어요. 분리는 돼 있고,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, 7천. 창문도 있고, 건물 연식은 좀 됐네요. 건물 연식은 좀 되고, 길이만 한번. 일단 여기 에어컨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3m 20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2m 50 나오네요. 이 옷장에서부터 생겨요. 벽부터 생게 2m 50 나옵니다.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한 7천이면 좀 밝은 팔면 요거보다 좀 더 좋은 게 구해 볼만도 해요. 근데 대출되는 거는 워낙 뭐 많이 없기도 하고 수시로 나가니까 정 이사 급하고 없다면은 월세보다는 그래도 전세가 낫긴 낫죠.